5승 1패의 홈팀 중앙대학교와 10승 1패의 원정팀 단국대학교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3번 가드 원종훈, 5번 포워드 하도현, 11번 센터 홍순규 선수가 9번 포워드 김국찬, 11번 가드 장규호, 11번 포워드 양홍석. 1쿼터 점프로 시작됩니다. 점프홀 먼저 단국대학교가 쳐냈는데요. 이 공은 이우정 선수가 잡아냈고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득점. 회색 유니폼을 입고 오는 경기 임합니다. 전태영 안쪽 인사이드 비었습니다. 그대로 슛! 득점합니다. 양홍석 직접 파고들다가 안쪽 투입! 2점 성공합니다. 전태영 단국대학교 석점! 들어갑니다. 이러고 치다가 이제는 조금 득점이 주춤한 상태. 하도영 블락 막았습니다. 이우정 슛 무리였어요. 빠르게 갑니다. 하도현 다시 뒤로 이어받는 하도현 인사이드 가볍게 마무리. 하도현 득점. 뒤로 김국찬 왼쪽으로. 자, 석점 노리죠. 올라갑니다. 들어가네요. 석점 성공. 이우정 중앙대학교. 김우재 오른쪽 오픈 찬스예요. 석점 깨끗하게 꽂아 넣습니다. 장규호.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이 분위기를 어떻게. 아, 이번에 가로채기 당했군요. 당국대 뺏어냈습니다. 빠른 공격 원핸드 레이업 성공합니다. 양팀 이 강팀의 맞대결. 자유투 하나가 클 텐데 안쪽으로 멋진 패스가 나왔고요. 1쿼터 양홍석 들어가야죠. 양홍석 왼손 레이업 득점. 자, 백강력한 수비 잠시 떠돌리고요. 오른쪽 연결 김국찬 석점 던집니다. 맘 놓고 던졌고요. 들어갑니다. 수비가 좋은 중앙대인데요. 또다시 수비 하나 성공했죠. 빠른 속공 2대1 수비가 넘어왔습니다. 백패스 그리고 레이업. 이건 팁인으로 성공하는. 자, 당국대학교도 점차가 좀 벌어지면 안 되죠. 전태영 석점 들어가네요. 남은 시간 3초 던져야 될 텐데요. 자, 안쪽에서 2점 성공하네요. 버저비터. 자, 2쿼터 당국대학교의 공격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기호. 자, 주장답게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버리고요. 레이업 성공. 왼쪽. 자, 먼 패스가 이어지고 있고요. 중거리 한 명 젖혀내고 2점. 차크닥 4초 수비 하나 중요한데요. 양홍석이 시계를 봤어요. 점프 2점 성공합니다. 들썩했는데 트래블링이 아니냐라는 관중들 그리고 벤치의 이야기였고요. 석공이에요. 양홍석 레이업 가볍게 마무리. 하지만 리바운드를 뺏어내는 한국대학교 김영현. 아, 이걸 또 뺏겼네요. 안쪽 김국찬 득점. 타클락 3초, 2초, 1초 던져야 되는데 이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2대1 양홍석이 내주고 2점 마무리하는. 자, 한국대학교가 많이 튀어있는데요. 김국찬 내주고 완벽한 찬스 마무리해냅니다. 박진철 2점. 걸렸어요. 수비 걸리면서 오히려 속공을 내줍니다. 뒤로 멋진 패스 양홍석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이제 먼 거리에서 그냥 던져야 돼요. 자, 멀리 한번 던져봤는데요. 미치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 쿼터까지 마무리됩니다. 하도현 선수가 6득점에 머물고 있어서 오늘 경기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리버스 레이업. 김국찬 놓쳤는데요. 뺏기지 않았습니다. 안쪽 결국은 아이고이 또 혼전 상황에서 중앙대학교가 따내면서 득점. 17점 차. 자, 안쪽 뺏겼어요. 가로채기 성공. 완벽한 찬스 노마크입니다. 레이업 마무리. 득점이 6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빙글 돌면서 멋진 플레이 하지만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인사이드 엘리후 패스 득점. 15점과 10석점 한 골 차이인데 참 다른 느낌인데요. 김국찬 다시 돌면서 레이업 성공. 이번엔 멋진 살려내는 양홍석. 오른쪽 오픈 찬스 본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꽂히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중앙대학교. 자, 중앙대학교 또 달리죠. 빠릅니다. 완벽한 찬스 득점 만들어냅니다. 다시 뺏기지 않았습니다. 김국찬, 이우정이 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점 완벽하게. 자, 레이업 블락 걸렸습니다. 슛 블락. 뒤로 연결 석점 먼 거리인데요. 들어갑니다. 승률이 좀 더 높아지면 오늘 경기 좀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오랜만에 터졌고요. 하지만 응수하네요. 주장 장규호. 전태영 선수가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정
떠넘네요. 깨끗합니다. 홍순규 놓쳤어요. 자, 다시 공격 빠르게 달려가죠. 강병현 레이업 성공합니다. 중앙대학교입니다. 이번에는 슈플락 성공. 그리고 앞으로 상규호 덩크를 시도해봤습니다만 미치지 못했네요. 장규호의 덩크 시도는 실패. 그리고 이호정 레이업,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자, 오랫동안 페인트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안쪽 레이업 하지만 심판은 판정은 오펜스 파울이네요. 0.2초 남았어요. 3쿼터. 자, 이대로 3쿼터 마무리됐습니다. 4쿼터 시작됐습니다. 4쿼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최선을 또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에 먼 거리 패스 뺏겼고요. 양홍석 더블 클러치 마무리.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꽂아놓습니다. 29점 차. 자,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가로채기 또 끊어냈습니다. 김영현. 자, 그리고 단국대학교는 선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격 홍순규 득점. 중앙계라는 이 던졌어요.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양홍석이 석점으로 만들어냈고요. 윤원상도 잘 견제하면서 들어갔는데 마지막 슛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호정 석점 꽂아 넣습니다. 홍순규 드라이빙 레이업 득점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 양홍석도 꽂아 넣네요. 문상욱 왼쪽 박진철 두 점 꽂아 넣습니다. 박진철 두 점 성공. 해야 되는 단국대학교. 아, 또 가로채기를 해내네요. 이진석 오른쪽 연결 문상욱 레이업 성공합니다. 중앙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우승을 경쟁하는 두 팀의 대결. 이번 경기에 중앙대학교가 단국대학교를 85-52 30석점 차로 제압하며 승리를 따냅니다.